어제 그러고 뛰쳐나갔으면 연락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 전화로는 긴 말하기 싫고 당분간 방어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음 같아서는 어제 서류 접수 못한 거 오늘이라도 하러 가자고 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애들한테 내가 얘기할 거니까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예요. 한 번하고 나하고만 입맞추면 뭐합니까? 진짜 그 애를 낳은 당사자 김지원 씨가 살아있다면요. 86년에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김지원 씨라는 분의 기록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김지원 씨요? 가족이세요? 아니요. 당사자나 가족이 아니면 곤란하신데요. 오늘따라 구분 기록을 찾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 말고 또 김지원 씨 기록을 찾는 사람이 왔었다고요? 네. 좀 전에 어떤 여자분도... 네, 조 대표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김지원 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 네. 수잔 김이라는 분과 한소준 본부장이 찾아와 그 당시 김지원 씨 병원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수잔 김? 그래서? 둘 다 확인은 못하고 갔답니다. 병원 측에 조치를 시켜놓길 잘했군. 수잔 김이라. 누나, 그래요? 아, 괜찮아! 처남, 왔어? 이야, 회사 나간다더니 멋진데? 미래건축으로 나간다며? 그럼 네 아버지 자주 보겠네. 여보, 놔두세요. 누나가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 편하다면 저 뭔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아, 됐어. 부잣집 피줄이 이런 걸 뭐래. 엄마, 삼촌 부잣집 아들이야? 미녀놀이 새끼가 알고 보니 백조였는데 삼촌도 그런 거야? 삼촌 좋겠다. 나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야! 왜? 맨날 망하는 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 싫단 말이야. 윤구랑 맨날 망하는 집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만 가봐. 너 여기 있는 거 불편해. 당신아. 전화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 아이고, 온찬이 아니여? 안녕하세요. 아따, 티 지켰나 보네? 아따, 성인도 참말로. 아, 장남 변호사대. 막내 아들 그냥, 어? 바늘 구멍보다 힘든 취직대. 아이, 좋아서 춤을 춰도 시원찮구만. 아니, 못한다고 그냥 가출을 해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궁상을 떤디야? 단칸방이라뇨? 어머니! 어머니! 누구시죠? 저희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